네, 안녕하세요. OMTV입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이 올라가가지고, 네, 장이 좀 좋은 편이죠. 네, 플러스가 나오면은 일단 뭐 좋은 장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좀밖에 안 올라간 줄 알았더니, 오늘 급등주가 좀몇개 있어가지고, 거기 신경 쓰고 있느라고 지수를 좀안 봤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가네요. 27포인트나 올라갔네요. 저는 지금 한 10포인트나 올라갔나 했는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원래 제가 주식을 할 때는 예전에 얘기했지만 지수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네, 많이 폭락하고 뭐 그러지 않으면은 지수를 잘안 봅니다. 종목을 보지. 내 종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지수를 잘안 보는 편입니다. 옛날에는 지수가 30% 폭락하는데도 모르고 주식을 한 적이 많아요. 내 종목만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지수에는 크게 관여를 안 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헤지도 걸고 와야 되기 때문에 네, 지수를 좀 신경을 쓰는데 오늘도 올라가는 게좀 있어가지고 종목에 좀 신경을 쓰고 있었더니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네, 리딩 추천 종목 중에 오스템이라고 있는데 네, 오늘 급등했습니다. 급등해가지고 매도가가 2,300원. 2,300원 했었는데, 지금 현재 2,360원. 네, 2,360원이네요. 2,42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매도가는 항상 그 최저가라겠죠? 네, 최저가라겠는데, 2,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박이 났습니다. 오스템을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은, 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오스템이 저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장이 안 좋아가지고 저번에 급락장에 네, 1900원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1900원대부터 네, 매수 추천을 줬거든요. 오늘 급등을 했네요. 오늘 급등을 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더미동이 오늘 아주 더 많이 급등을 했어요. 더미동이 화끈하게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이거는 진짜 거의 상한가 100원 못 미치는 20% 이상 올라갔습니다, 오늘. 20% 이상. 매도가가 2,200원 했었는데, 제가 좀 최저가로 잡는다겠죠? 2,400원을 넘게 올라갔어요, 2,400원. 네, 추천가는 1,900원대. 1,900원대 추천을 했는데, 수익률이 아주 상당합니다, 수익률이. 중간에 네, 2,100원대에 매도하신 분도 있는데 거의 2,200원대에 네, 2,200원대에 거의 다 매도를 했습니다. 더 미동도 네, 수익이 나신 분들은 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더 미동이 저번에 2,500원대까지 급등했다가 장이 안 좋아가지고 눌림목을 줬죠. 마찬가지로 1,750원 찍고 저번에 최저점 찍고 네 올라갈 때 1,900원대에서 네그 매수 추천을 했거든요. 네그 후원금 내고 리딩 받는 분들한테 매수 추천을 했는데 네 2,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이익 실현.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났어요. 2,200원에 매도했어도 거의 수익률이 한 15%, 네, 10% 이상 수익이 났으니까, 네, 상당히 많이 난 겁니다. 더 미동 수익 나신 분들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스템하고 더 미동을, 네, 잡지 않으신 분들은, 네, 좀더 기다리면 되겠어요. 어떤 게 먼저 올라갈지는, 네, 저도 모릅니다. 제가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 올라갈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운이 따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운이. 네, 올라가는 거는 운이 따라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생각 같아서는 한국 프렌즈가 먼저 올라갈 것 같은데, 또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종목이 먼저 갈것 같은데, 네, 죽어도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안갈것 같은데, 바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네, 어떤 게 먼저 올라갈지는, 네,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세력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운이 좀 받쳐주면 빨리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더 기다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세력이 개입을 안 하면은 죽어도 안 올라가요, 주식은. 주식은 세력이 올리는 거예요. 개미들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개미들 올리려고 하면은 개미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힘을 합해서 올려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올라줄 때까지 네,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알고 네, 매수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것만 알면은 네, 기다리면은 다 수익이 납니다. 아, 오늘 미동이 아주 급등을 화끈하게 줬는데, 아, 이런 경우는 받쳐놓지 않으면은 매도하기 힘들거든요. 컴퓨터 앞에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매도가에 걸어놔야 돼요. 매도가에. 바쁘신 분들은 2200원에 걸어놨으면은 뭐 2400원에 못 팔았어도 2200원에만 팔았어도 네,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네, 만주만 잡았어도 2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 작은 수익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매도가를 주면 일단 매도가에 바쁘면 항상 걸어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운이 또 좋은 사람 오늘 두 종목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미동도 갖고 있고 오스템도 갖고 있어가지고 두 개를 다 팔아가지고 또 수익이 또 많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운이 떨어지면 네, 수익이 많고 네, 운이 좀 들떨면 좋고 네, 그런 거니까 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 추천주 있잖아요. 나머지 추천주 몇 종목이 있는데, 네, 그 종목도 기다리면은 되니까 매도가에 매도를 하세요. 저번에 전부 매도한 뭐야 그 올라가는 대로 매도를 하라 했는데 지금 장이 네 생각 외로 좋으니까 장이 안 좋을 줄 알고 그랬거든요. 또 새로 또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려고 했는데 장이 괜찮으니까 그 매도가 준 매도가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조금 놓고 매도하지 마세요. 전부 그 요번에 만기일 전에 한번더 하락이 나올 줄 알았더니 지금 장세가 네, 괜찮습니다. 만기일 지나고 빠질 것 같아요. 빠지더라도 만약에 내일만 참 내일 모레가 만기일인데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매도가 주는 거 최저 매도가니까 매도가에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분은 분할 매도로 대응해도 괜찮아요. 올라갈 때그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또 급등할 때또반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두 종목이 다 매도가보다 많이 올라왔거든요. 오스템도 매도가가 2300원인데 네, 2400원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미동도 2200원인데 2400원 네, 지금 팔아도 2200원에 팔잖아요. 네, 2400원까지 올라갔어요. 200원 차이 엄청난 거거든요. 10%가 넘어요. 10%가 넘기 때문에 분할 매도 대응하면은 컴퓨터 앞에 있으신 분들은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올라갈 때는. 네, 그리고 DSR 제강이 아까 급등했었거든요. 아, 이것도 두어 분 추천한 분이 있는데, 매수를 했나 모르겠네요. 매수를 했나. 그, 2400원대에 매수를 하라겠는데, 400원에서 500원대에 매수를 하라겠는데, 매수를 했나 모르겠어요. 아까 297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전고점 2800원에 매도가를 줬는데, 2800원에 매도를 하라겠거든요. 2800원에. 아, 근데 매수를, 권한 사람이 한몇명안 돼요.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수가 됐는지 지금 체크가 안돼 있습니다. 혹시 매수해가지고, 2800원에 매도를 하라 했으니까, 걸어놨으면 매도가 됐거든요. 297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혹시 매도가 돼가지고 수익이 나신 분은, DSR 제강 수익이 나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그, 후원금 내고 리딩 안 받으시는 분들, 네, 혹시, 그, 좋은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 있으면은 카톡으로 네, 문의를 하세요. 좋은 종목을 드릴 테니까 수익이 나면은 후원을 하세요. 수익이 나면은. 후불제로. 네. 그, 50만 원 후원하는 게좀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 아깝고 부담한 사람도 있으니까. 오늘 하루에만 100만 원 이상 수익이 난 사람도 많아요. 오늘. 한 종목에서도 50만 원 이상이 나오니까 사실 저렴하게 해주는 거라겠죠? 예, 최하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딴데뭐 수익 안 나고 손실 나는데도 100만 원씩 받습니다. 네. 한 종목에서 50만 원 이상 나오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그러니까 후원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원금이라고. 많이 받으면 리딩비인데, 이건 후원금 그냥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존에 안 하시는 분들도, 종목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네, 카톡으로 문의를 하세요. 그럼 종목을 드릴 테니까, 그러면
수익이 나면, 네, 후불제로 후원을 해도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시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네, 카톡으로 문의를 하세요. 아, 그리고 고급 리딩 한다고 했잖아요. VIP 고급 리딩은 다 찼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은 받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받지를 못하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만두는 사람이 있으면, 네, 또 얘기를 할 테니까, 혹시 이제 한 달, 어차피 시작하면 한 달은 하잖아요. 네. 한달 안에는, 더 이상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알고, 네. 일반 리딩도 지금 거의 다 찼어요. 그래가지고, 리딩 받는 거는 지금 불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리딩을 못 받더라도, 후원금 내고 리딩을 못 받더라도, 종목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받고 싶은 분은, 네,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면 종목은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다가 너무 종목을 이렇게 남발을 해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리고 그 종목이 또잘안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관심 종목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남발을 하니까는, 네, 그저 안 좋은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받고 싶은 분들은, 카톡으로 문의를 해주세요. 핸드폰 문자로 하시든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ELW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해가지고 돈을 벌면 괜찮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벌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쿨장인데, 부산 분들이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게. 네. 자꾸 파생을 해버리자면은, 파생은 막 급등락이 심하잖아요. 막내 쇼부가 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네. 벌든지 까먹든지 바로 오늘 하루에 쇼부가 나기 때문에 돈은 손실을 보고 있어도,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뭐 까먹든지 벌든지 그날 쇼부가 나기 때문에 주식을 못 합니다. 답답해서. 그거 하다가는. 주식을 하면 이게 쇼부가 안 나잖아요. 그날. 길게는 뭐 일주일 열흘도 기다리고 한 달도 기다려야 되는데. 파생은 뭐 벌든 까먹든 오늘 쇼부가 나니까 내일 희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오늘 당장 희망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희망 때문에 손실을 계속 보더라도 이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주식을 못 하는 거예요. 주식을. 그냥 버릇을 잘못 들이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계속 손실 보게 되면 깡통 찹니다. 깡통. 네. 깡통 다 차고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차분하게 주식을 하시다가 기회 있을 때 네, ELW는 헷지로만 대응을 하라겠죠? 네. 그걸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지 말라게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주식 고수도, 네, 평상시에는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네, 천 명이 한명 볼까 말까 하는, 특히 선물은 드리지만, 옵션이라는 거는 ELW 옵션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옵션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시는 게. 네, 이 종합주까지 들어가면 보세요. 어제, 그저께 음봉이 조금 나온 다음에 어제 팍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많이 20포인트 넘게. 꼭 하락할 것처럼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미국 선물도 많이 빠졌었잖아요. 미국 선물이. 꼭 추락할 것처럼 해놓고 올라가잖아요. 어제도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가고. 네, 이런 식으로, 일반 우리 투자자들의 막그 심리를 한쪽 방향으로 쏠리게 해놓은 다음에 실제 움직이는 건 반대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심리에서 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지금 부대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개미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옵션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아, 요번에는 생각하고 반대로 가니까 나도 생각하고 반대로 해봐야지 하면 그때는 또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네. 그래도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해서 계속 깨지게 돼 있어요. 깨지게. 그리고 양매수 하는 것도, 이게, 예를 들어서, 몇 번, 세 번, 네번 하면은, 한번 성공할까 말까 하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실패합니다. 양쪽 다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안 하는 게 답입니다. 안 하는 게. 좀 기다렸다가 주식으로, 네, 꾸준하게, 계좌를 유지하면서, 네, 수익을 내시는 게, 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KPS 생명과학을 한번 볼까요?
예, KPS 생명과학인데, 네. 지금 거래량이 거의 죽었어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죽었거든요. 이 보면은, 전에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잖아요. 거래량이 많이 터져가지고, 하루에도 막 엄청나게 움직였는데, 지금 거래량이 거의 막 하루에 10만 주도 안 터져요. 거래량이 죽었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상당히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거든요, 전에. 계속. 이게 여기서도 그렇고, 거래량이 많이 터지다가, 요 근래에 100만 주 이상 터지던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어제부터는 10만 주도 안 터지는데, 이게 거래량이 죽게 되면 이게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구하는데. 혹시 9,000원대에 물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호재가 뜨지 않는 이상, 지금 움직임이 미미하잖아요. 거래량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어떤 종목이든지 거래가 활발하게 되다가 거래량이 죽어버리면은, 이게 거래량이 완전히 많이 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서히 빠질 수가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이 죽어서 좀안 좋다 싶은 거는, 원래는 갈아타는 게 정석이거든요. 네, 갈아타는 게 정석인데, KPX 생명과학이 현재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거래량이 줄어서 조금 안 좋아진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빠지면 기다렸다가, 네, 더 빠지면은 물린 사람은 좀 추가 매수를 하시든가,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져야 될것 같네요. 아니면 올라가면은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워낙 저가에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4,000원짜리가 지금 많이 올라간 거라 3,500원, 4,000원 하던 게 지금 이렇게 네, 3,000원대, 4,000원대 했던 게 지금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세력이 매집을 여기서 했거든요.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다 팔았다고 봐야 돼요. 어느 정도. 다 팔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게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세력이 움직일 때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거든요. 물량을 털기 위해서 많이 터지다가 다 털고 나면 떠나면 세력이 떠나면 네 조용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잔치집에 잔치하다가 사람들 다 가면 조용하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흔드는 사람이 없으면은 네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흔들리는데 바람이 잔잔해지면 나무가 조용하듯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는 고가에서 줄었다는 건 세력이 떠났다는 얘기고, 저가에서 줄이면 이제 빠질 만큼 빠져가지고, 네. 거래량이 없는 거죠. 여기서는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올라갈 때, 네. 첫 상승 때 여기서 거래량 여기서 좀, 여기서 막 터졌죠? 여기서 이제 터지면서 여기서 수렴하다가 급등한 거잖아요. 조용하던 주식이 막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눌림목셨을 때 들어가는 게 정석이에요, 주식은.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때 들어갔으면은, 네. 시간이 그래도 한참 걸려요. 바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이때 엄청 움직였잖아요. 3,000원대에서 5,000원까지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한 3주 동안 하다가. 또한 3개월 조정을 했어요. 이게 짧은, 이게 주봉이에요. 지금 일봉이 아닙니다. 3개월을 조정을 하다가 급등을 했잖아요. 여기서 1차 매집을 하고 여기서 털은 겁니다, 1차. 털은 거예요, 3주 동안. 개미들 물량을 털은 거예요. 세력 물량을 털은 게 아니라 더 잡은 거죠, 여기서. 더 잡고, 마지막 또 아마 지겨움을 준 거죠. 3개월 동안. 지겨움을 줘가지고 여기서 마지막 더 매집을 한 다음에, 네, 급등을 시킨 겁니다. 급등을. 그래서 10,000원대 여기에서 9,000원 10,000원대에서 전부 털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악재가 뜨면서 급락하고 급락하면서 여기서 일부 이 세력이 개입을 하면은 또 새끼 세력이 또 개입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네, 들어가는 세력이. 그럼 여기서 이제 못 털은 세력이 있거든요. 급락할 때못 털은 세력이 다시 올립니다. 여기서. 그래가지고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새끼 세력까지 빠져나오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경험이 많아야 된다겠죠? 네. 경험이 많고, 차트를 봐도,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볼줄 알아야 됩니다. 네. 오늘은 오스템하고 더 미동이네. 급등을 했습니다. 두 개, 네. 매수해가지고, 수익 보신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또 여러분 모두가, 네. 수익을 잘 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장중 방송은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 오늘 조금 일찍 시작해가지고, 네, 11시 지금 딴때 같으면 12시 넘어서 끝나는데, 11시에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 11시 26분이네요.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TV였습니다.